교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이르시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달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집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렵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않게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크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과거에서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누룩을 제하라. 이 누룩을 제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마땅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대략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초태생은 다내 것이다고 했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남은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처음 난 것들, 애굽에 처음 난걸다 죽이는 이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처음 난 짐승들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다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죽음의 대속의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행위가 되기 때문에 초대성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리고 이 처음 난 것은 생명의 제일 먼저 난 시작이다. 또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생명에 관하여는 초태생을 바치라 하고 그리고 물질에 관하여는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나님 유대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축복받은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십일조를 주님께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바로 동살이 했던 그 고난 그날에서 주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를 자자손손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면은 또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성령의 날이요 속죄의 날이요 참 자유의 날이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축복받은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기억하라, 기념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여기에 또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하느님 말씀이 내 입에 항상 있도록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예식을 또한 유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네 손의 귀와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표를 새기고 그것을 항상 네 입에 있게 하라.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사람은 인본주의 교육이 있고 종교 교육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 교육이 있고 유대 교육이 있습니다. 헬라 교육은 사의 지식 그리고 사 육신이 성장하고 자라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영적 생명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 교육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헬라 교육, 사회 교육을 초등 학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교육, 유대 교육을 지혜와 지식과 생명의 교육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교병 누룩으로 부풀려 가지고 만든 유교병 이 말은 바로 인본주의인 헬라 교육 이론과 학설이 많이 들어가서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얼마 후면은 맞다 하는 것이 틀리고 틀린다 하는 것이 맞고 얻은 것이 모른지 모르는 이런 교육. 민주주의 사상이 최고다. 공산주의 사상이 최고다. 온갖 사상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도 옳다고 증명될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해보려고 해보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 교육. 이것을 유교병이라 할 수 있고 무교병이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론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성경적인 진리만 말하는 것.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하는 누룩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아니하게 하라 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 뜻반죽의 발효제로 누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누룩으로 사람들이 소화 잘 되는 말랑말랑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 밤에 신들매를 메고 옷을 입고 무교봉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이 무교병, 이 무교병은 먹기에 딱딱하고 불편하지만은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누룩은 첫째 부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와 유사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부풀리고 그와 같이 하지만은 우리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것이 부풀려지고 죄가 죄를 낳고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사의식에는 일절 누룩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소재, 모든 재물에는 일절 누룩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무교병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라 이 말이에요. 누룩부터 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유교병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희 첫날에 너희 중에서 이 누룩을 제하라.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지 말게 하라.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네게 보이지 말게 하라. 이 출애굽 12장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너희가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계속해서 2장, 6장, 10장에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15개 이담하랬기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당겨터서 먹으라. 신명기에서도 이와 같이 네 사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오. 그리고 에스겔 45장에도 정월 14일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아모스 4장 5절에도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원제를 드리며 낙한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더라.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여기 나오는 누룩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아주 가로스말 속에 많은 누룩을 넣었지만은 전부 부풀게 하듯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고하시는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이 제자들에게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르사대 삼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빈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합니다. 또한 바울사도도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해서는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느니라. 이와 같이 누룩은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고 또한 그렇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 바로 이것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이와 같이 속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거룩한 채 하고 아주 깨끗한 채 하며 교회 나올 때는 미끈하게 입고 아주 점잖은 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옷 입었다고 해가지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 누룩은 이와 같이 부패한 것, 속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출세해 보겠다고. 어느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높이 높은 지인 사람이 많다 하니까 거기 교제를 해서 한자리 해보려고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 심지어 종교를 어떤 악세사리를 알고 이제는 나는 재산이 이만큼 모았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면 갑자기 존경받은 길은 교회 가는 길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우르르 갑자기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악세사리로 생각하는 이와 같이 속이는 자들, 이것이 막 누룩 같은 자들이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또 안락한 것을 제공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룩 있는 떡은 부드럽고 잘 넘어가고 그리고 소화하고 잘 되니까 참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보자. 이 땅에서 잘 되면 되지. 여기서 천국을 찾으면 되지. 지상 낙원이 아니야. 지상의 낙원을 이룰 수 있다. 뭐 어때야 전 구태여 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여기서 낙원을 이루면 되지. 이와 같은 안락한 것을 찾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누룩과 같은 자들이다. 옛날의 죄를 교묘하게 속이고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며 속여서 자기 죄를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줄 착각하고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누룩과 같은 자들이라. 하나님은 이 누룩을 제사에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거듭난 사람들은 누룩을 제한 사람이더라. 바로 누룩을 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비록 하나 둘 작은 자들이지만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룩과 같이 크리스찬으로 변할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님은 누룩과 같이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누룩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누룩은 우리가 반드시 제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자신에게 위선이 없는가? 내가 남을 부패시키는 그런 죄악을 짓고 있지 않는가?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닌 누룩과 같이 죄를 퍼뜨리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복음을 퍼뜨려야 될 자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활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는 건 그걸 쫓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내 생활 목표인가? 이것이 부패하는 바로 누룩이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막는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고난을 당하여 애굽에서 그 고생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라. 너희께서 이제 누룩을 다 제하고 7일 동안 완전히 누룩 없는 무기봉을 먹고 8일째는 금식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거듭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는 그 노예를 해방할 수 없는, 그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듯이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임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 바로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신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룩이 가득한, 정말로 죄가 가득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 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할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을 공독립시켰듯이 주님,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다시는 죄의 굴레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정신체를 살게 하옵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